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들 때 책 읽어주는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제재와 관련해서 공지드릴 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찾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새롭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유튜브에서 최근 들어 오디오북 컨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강도 높은 제재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유들은 채널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이유는 오디오북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오디오에 집중하기 때문에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 플랫폼에 대한 미온적인 창작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재 회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파란 잠옷 채널은 청력이 좋지 못한 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시각적으로 편안한 영상 연출과 낭독하는 전체 내용을 자막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상 브이로그 장르와 오디오북 컨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로 컨텐츠를 디자인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튜브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르 창출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저희의 채널 역시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니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유료로 유튜브를 사용하면 광고도 보지 않을 수 있고 화면을 끄더라도 소리만 들을 수도 있는 유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유튜브를 이용하실 테고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듣기 때문에 영상의 밝은 화면들이 아무래도 수면을 방해할 것 같아서 제 채널의 영상에 죄다 검은 화면에 오디오만 있는 영상들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없이 오디오만 나오는 부분들이 장시간 있다 보니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의도치 않게 애정하는 컨텐츠들을 삭제하고 편집 후에 재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아쉽고 마음 아픈 점은 시청자분들이 컨텐츠에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들이 담겨있는 댓글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 기능상 10만 조회수 이상의 컨텐츠들은 자체 편집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 후에 재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업로드 컨텐츠들은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오디오북이라 더욱 아쉽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튜브 오디오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존의 오디오북과는 괴리가 있어서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 되어도 제가 구축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죠?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